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의 영혼 안에 늘 잊기 쉽고 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영혼 안에 날마다 신실하게 때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자비를 이렇게 가슴이 벅차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기왕 늘 햇빛이 하루 온종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숨결 같은 바람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들 그 은혜가 늘 있지만 때로 어떤 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또 산에 잡히지 않아서 참 두려워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때마다 가장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의 그 고백을 통해서 참 찬양의 시간 또 앞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작했다면 또 결심을 몇 번 했지만 또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받은 은혜까지 까먹도록 하는 이게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도 주님이 그냥 너무 이제 은혜 받을 때는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이런 저를 그냥 지금까지 그래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또 그렇게 만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이런 역할을 또 감당하고 앞선 예배와 그 모든 시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주님 너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데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말 안 해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또 막 부담스럽게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또 서로 그냥 받은 바 이 풍성한 은혜를 그냥 풍성히 누리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허락된 시간이니까 뭐 주님이 뭐 하여튼 모든 걸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그 시원하고 또 약간 섭섭한 그냥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6월 한 달을. 물론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이 있는 날 달이고 그래서 어렵기는 한 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 달을 그냥 잘 또 은혜 안에 잘 버텨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셨으니 저로서는 마지막 시간인데 하여튼 이 시간에 그동안의 모든 나쁜 이미지가 확 바뀌고 이야 그게 다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막판에 한번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냥 이전에 그게 다 잊어버리지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작정을 하고 서로 은혜 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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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모든 걸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일생이 다 온 삶이 다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중에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잖아요.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거. 성경에 주님의 그 약속 중에
역사의 아주 그냥 큰 충격적인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그 두려워 떠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뭐 돈 주마 뭐 힘 주마 뭐 뭘 해주마 하는 어떤 것도 불안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절박한 때에 그때 주시는 이 성경이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천하에 뭐 돈도 빌려주고 뭐 같이 뭐 좋은 것도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이 많지만 제일 진짜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 모세가 죽고 그 감당 못할 엄청난 과업을 앞에다 둔 여호수아는 나중에는 영웅처럼 보여지지만 모세에 비하면 완전히 애숭이잖아요. 그 모세도 감당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뭐 한치도 더 나은 게 없는 너무너무 막 이 압박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압박에 잔뜩 질려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에게 그 과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하신 한 가지 약속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호수아에서 1장 4절이야 이렇게 쭉 보면 그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는지를 아시는 주님이 반복해서 강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안 두려운데 안 놀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 안 두려워요. 나 무서워. 이러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초조했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잖아. 수많은 묻고 싶은 질문이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러면 되죠. 주님만 함께 하면 되죠. 맞아요. 주님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줘도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적을 물리친데도 내가 나를 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자, 그래서 주님이 가장 역사 중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러시잖아요. 현실적인 거 하나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진짜 말로만 그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현찰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로 약속 거래를 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계산 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면 거의 뻥 수준의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해도 75살에 애가 없었어요. 75. 아무리 지금보다 많이 사는 때라고 해도 청년 때는 아니에요. 75.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음 없이 들으면요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애나 하나 줘보세요. 뭘 해도 뭐가 있어야 이게 뭐가 그 다음에 뭘 애가 하나 나와야 그 다음에 뭘 다음에 뭘 늘어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지. 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해놓으시고요. 그 후로 25년 동안 애는 그만둬놓고 애 새끼도 안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 애가 새끼인가? 그렇지, 맞아. 예. 그러니까 애를 아예 구경도 못하고 75살에서 100살 되기까지 아야 그냥 뭐 더 짤래야 짤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기다리다가 목이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몇 번이나
기다리다가 우리 믿음의 조상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중간에 그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중간에 양자라는 편법을 쓰려다가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창세기 15장 얘기거든요. 12장에 약속한 얘기가 창세기 15장 될 때 그때 적어도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애를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75살이 최소한 85살이 됐다는 얘기인데 하와 누님이 10살 차이에요. 그럼 하와 누님도 65세에 그 저 약속을 받고 75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성경은 이상한 것만 기록을 해요. 그 하와라고 그랬나요? 죄송해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근데 사라 누님, 사라 누님. 사라 있잖아요. 다 알고 들으셨죠? 너무 감사해. 한쪽만 정신 차리면 돼요. 아, 저 하와라고 그러는데 저 사라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서로 둘이 같이 마음이 맞아서 미친 짓 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어느 한편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럼 다 희망이 있어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라 누님이 그냥 성경에 웬만해서 외모를 중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세속적으로 생긴 거예요. 사라 누님이. 이래가지고 그 세상 말로 하면 반반한 외모를 가진 거죠. 아브라함 형님 얼마나 고생, 시급을 했는지 아시죠? 사람이 다 눈 두 개씩 다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길에 눈 뜬 놈은 다 쳐다보고는 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범인은 손도 못 대. 그 왕들이 주로 왕이 찝쩍거려가지고 그래서 또 막 왕한테 그 부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성경 역사가 뒤집어질 뻔한 위험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믿음의 조상인데 솔직한 말로 부인을 두 번이나 이렇게 솔직한 말로 두려워서 왕한테 팔았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님이 실컷 밀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또 중간에 까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와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믿음을 아무리 써도 사람 인생 짧은 인생에 세월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때를 넘어설 때까지 주님이 그에게 계속 나타나서 하신 말은 다른 거 없었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불가능하다고 내가 불가능한 거 아니고 너 끝났다고 나도 끝나는 거 아니야. 너는 너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은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래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바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보다 더 안전하고 더 위로가 되고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참 먼 타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영말리 먼 타국으로 떠날 때 사랑하는 처자 맡길 친구 두었는가? 혹 두렵고 정말 어두운 밤길을 떠나려고 할 때 선뜻 나서줄 벗이 있는가? 이렇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이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 이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좀 강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제대로 예수 생명으로 만난 사람, 이런 말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의 특징, 이 생명은 반드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고 그 존재는 그 존재가 행하는 그 반응하는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과 이리를 혼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이리가 양의 가죽으로 위장을 해도 본성은 숨길 수가 없어요. 생명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완벽하게 양의 가죽으로 해서 그 위장을 하고 양무리 속에 섞여 있다 해도 금방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싱싱한 날고기를 양무리 가운데다 휙 던지면요, 초식동물인 양은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얼른 다 주변에다 피해요. 그런데 그 양 중에 너무 똑같은 양인데 이상하게 침을 흘리고 있는 놈이 있어. 그리고 자꾸 거기를 쳐다보고, 그래서 한참 위장을 하려니까 참느라고 꿀꺽꿀꺽 참다가 결국 못 참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늑대가, 이리가 보고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러보다가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날고기를 덜컥, 모양은 완벽하게 양가죽을 썼는데 날고기를 덜컥 물어서 먹거들랑 의심도 하지 말고 이리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돼요. 생명은 그 존재의 반응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생명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참이냐 아니면 가짜냐 라고 하는 걸 구분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리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 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의 그 반응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의심, 걱정, 두려움, 미움, 한 나름대로 표현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영원한 참 하나님과 참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고 뭐 자기들 신념을 가지고 살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건 전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취하고, 그 말은 꼭 사상을 믿는 것 같고 우상을 믿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니까 의심하고 내 미래가 늘 두려움이 많고 의심, 걱정, 두려움, 미움, 한 이런 것들로 살아가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이 불안을 떨고 그리고 안전한 걸 확보하고 싶고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이렇게 하는 애를 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말하자면 참 믿을 만한 대상이 없고, 그리고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아니할 산소망, 산소망이 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참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움에 매어 살고 목마름에 젖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아주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자리가 있으니까. 참 불안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기둥 같은 아버지가 집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던 아버지였어요.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 생존 본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아주 눈썰미 빠르고 상황 판단 잘하시고요,
그래서 남 죽어나가고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지질이 어렵게 살 때 그래도 그 속에서 그냥 일제시대 때 6.25 동란 지나면서도요 집안 떨거지 다 먹여 살릴 만큼 그 재주가 좋으셨어요. 물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돈을 벌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살아남기는 하셨죠. 어? 그래가지고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고급 술집을 하셔가지고 아주 잘 빠진 기생 누나들 여럿 데리고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름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시고 실력 있는 분이셨어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싫든 좋든 그 아버지가 막 살갑고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인상보다는 돈은 잘 벌고 집안 의지할 든든한 기둥처럼 담벼락같이 그런 분이긴 했어도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냥 술에 만땅해서 그냥 가족들한테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신 분이라서 너무너무 두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집안 기둥 같은 담벼락 같은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하고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 와우. 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벽제 화장터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유골함 들고 그 으슬으슬한 추운 날에 몸도 배고픔과 그 한기로 떨었지만 야 아버지를 잃고 난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딱 남겨졌다는 사실이 와, 야 정말 모든 삶의 주제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보호자가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에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고아로 만약 원치 않는 삶이 주어진 분이라면 어디서도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난 저에게는 믿을 때가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을 때가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어디 종교 하나 가졌다 안 갔다 이런 말 아니에요. 거기다 소망은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건 전부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더럽혀질 거지 그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 조금만 얘기 진지하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 다 동의해요.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떡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나 또 사업체나 가서 정신교육 저를 잘 모르니까 정신교육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 그래가지고 가서 저는 다른 정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신이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희망이 있다는 게 그 비극이다. 그래가지고 한 30분만 이렇게 인생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다들 나 이거 괜히 살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생 허무함을 그냥 확 느껴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 한 30분이면 돼요. 그런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폼 잡고 막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한 30분만 뭐 없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얘기잖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대책 없는 인생인지를 얘기하면 아무리 목에 힘주고 뭐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생 본론 얘기라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직면하고 나면요 사람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그런데 이런 믿음과 예수님 만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믿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생긴 믿을 자리 믿을 분 믿음 소망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적어도 나 같은 죄인 놈을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값 치르고 사랑했다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 없는 거라도 내게서 없는 자비도 나오고 내게서 없는 여유도 생기고 그냥 화가 나서 막 반응을 하려다가도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양심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냥 봐도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뭐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전 뭐 그까짓게 무슨 사랑이야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하늘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일이죠. 그래 데살로니가 선서 1장 3절에도요 그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그냥 정신통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냥 봐도 얼굴 표정에서 보러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하지라는 거죠.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완전한 복음 안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아침에 나 혼자 하는 아침 큐티도 못하는데 근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걸 그렇게 지금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기도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 어느 때 24시간 어느 때 무슨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해. 그럼 내가 항상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아, 이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장이. 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니까 쉬지 않고 그러지. 여러분 남의 애 말고요. 내 애를 키우다가도요. 애들이 같은 말 계속 조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는 것마다 조르잖아요. 자전거 사달라, 변신 로봇 사달라, 뭐 계속 눈에 뵈는 것마다 사달라 뭐 한다 이러고 계속 그러면 내 자식인데도 아빠들이 특히 더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 피곤한데 진짜 이게. 아, 저 아빠는 그래요. 근데 엄마는 좀 여유가 있는가 보는데 아빠한테는 성질 낸다고 뭐라고 하면서 아빠보다 딱 한 번 더 참았다 그러면 걔는 그날 곡소리 나는 거예요. 아빠 출근했을 때 맞는 거예요 걔는. 못 참아요. 내 자식인데도 몇 번 반복해서 그거 사줘요, 그거 줘요, 그거 줘요 이러면 귀찮아서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치도 피곤치도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 못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지금? 아니 이보다 더 엄청난 약속이 어딨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기뻐요. 기쁨.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누군가 간구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 이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말, 이거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리고 또 늘 감사로 범사에 감사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뭐 다른 어떤 토달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당장 좀 쓰고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해도 확실한 한 가지는 있다고요. 이 모든 게 다 그게 심지어는 악이고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고통스럽고 없었으면 좋을 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겠다.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고통을 바꾸어서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합력해서 그거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일생에 진짜 없었으면 좋았을 불행과 그 풀리지 않는 기가 막힌 불운한 이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우리 다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걸 모두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돌봄 아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뭐라도 생기면 상황이 어떻든 감정 기다리지 말고 일단 감사 꽂아놓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여. 아 진짜 세네. 감사합니다 주여. 아유 감사하죠 뭐 주여. 아 진짜 뭘 이렇게 큰 걸 주시려고 이렇게 사람 황당하게 만드시나 주여. 일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런 사람들 보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도대체 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래? 아니 저 인간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힘은 다른 누가 봐도 이해 가능한 같이 성질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울하고 같이 비틀거리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비틀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틀거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툭 튀어나오다가 금방 회개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능력 있는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 그가 정말 이 땅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 옛날 말로 좀 이렇게 기술 이런 걸 좀 하급 취급을 할 때 전문가 그 일의 전문가를 쟁이라 그랬어요. 쟁이. 쟁이란 말 아시죠? 대장쟁이. 그러면 이 철 다루는 일에 철공소에 그 기술자를 대장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양복을 잘 만드는 사람을 양복쟁이 이랬어요. 그렇게. 그 쟁이란 말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쟁이란 말, 예수쟁이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의 전문가.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순종해내는 이런 순종의 전문가.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생애의 변화, 생명의 참 변화가 일어나서 이 불가능했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근거 없이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이걸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복음이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으로 바꾸고 육에 속한 인생을 영에 속한 자로 바꾸고 내 힘으로 살던 자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같은 삶을 이뤄낸 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안 되면요 이건 당초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얘기 그 좋은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는요 전부 다 세상 속담으로 하면 빚 좋은 개살구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복음을 오해를 하니까 복음을 진지하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좀 이게 조금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복음을 참 진지하게 받아들였는데 우울해요. 그리고 서글픈 뭐 안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숙명적인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복음에 진지한 분은 진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너무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아니야. 그런 기쁜 소식을 실제로 믿어서 생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진짜예요. 복음 없으면 소망 없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미치겠네 진짜. 복음을
믿어주느라고 이구 다니고 지구 다니고 끌고 다니고 운명이 돼가지고 복음을 그냥 모시고 다니라 안고 다니느라고 복음 때문에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야. 그러니까 오래 믿은 3대, 4대, 5대 모태신앙들 중에서 진짜 모태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이상한 가라 모태신앙 있잖아요. 어? 모르세요? 가짜라는 말이야. 가짜라는 말. 어? 그냥 제가 얘기를 해도 제가 막 외국어가 섞여 나오거들랑 대강 짐작으로 알아들으시라고 이 얘기를 다 설명하려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 일본말이구나. 아니면 또 뭐 어디서 국적은 모르지만 저거 외국어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의미를 벌써 딱 들으면 저건 가짜라는 분위기가 딱 풍기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버뚝버뚝 이렇게 알아드시기를 바라요.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봐도 저거 벌써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딱 오셔야지. 주여.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그 보면 오래 믿고 3대, 4대, 5대 이렇게 믿었으면 제일 복음을 듣기 싫어도 운명적으로 모태신앙이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엄마가 임신해서 이렇게 할 때부터 새벽 기도에 계속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부터 예배당을 드나들기 시작해서 장례식도 예배당에서 해야 돼요. 3대, 4대 모태신앙이면 장례식을 딴 데서 못해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누가 정의를 하더라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한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모태신앙을 알아요. 모태신앙들이 그런 천기를 자꾸 누설하니까 내가 나 같은 안모태가 듣고 아 모태신앙이 그러던데요.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태신앙들이 다 자지러져. 저 안모태가 어떻게 모태의 비밀을 저렇게 많이 아느냐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들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이름만 되면 아는 이렇게 오래된 교회 가보면 역사가 보통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작년 이래로 요 가까이 70주년 부흥회를 하는 데를 여러 번 갔어요. 그럼 가면 기대가 되기에 아니 나 같은 안모태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뒤늦게 만나 편입한 나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그걸 믿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미쳐서 사는데 나보다 운명적으로 훨씬 더 성경을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알게 된 그분들이야. 존재적으로 기쁨이 막 뚝뚝 묻어나겠지. 그렇게 하고 기대를 하고 가면 이렇게 하도 이제 가서 이제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특징을. 이렇게 뚝 보면 모태신앙이 대강 어디 앉아 계시는지가 대강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보면 그냥 봐도 자신은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그냥 봐도 표정도요 그 누가 구분 못하는 것 있잖아요. 모태신앙의 그 희한한 표정 딱 보면 모태야. 그 영혼 없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표정이 흘러내린 사람. 안 못하는 그런 표정을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어디 여기 예배당 와서 그따구 표정을 해. 안 못해가. 어? 끼워준 것만 해도 고맙지. 어디 그래. 말도 안 되는. 어?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흘러내렸어. 모태신앙 이렇게 보면 표정이 흘러내린 거의 영혼 없는 그런 표정을 보면 아 모태신앙이구나 그걸 알고 거기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 모태신앙이 몇 년 묵은 모태신앙인지를 어지간히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아느냐고 조금 디테일한 건데 조금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그 3대 4대 5대 몇 대째 몇 년 묵은 모태신앙인지 구분이 나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지금 표정. 내가 지금 네 번째 지금 내가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예언 은사 받을 필요 투시분.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 이렇게 해서 흘러내린 그 주름의 각도. 깊이. 그 다음에 개수 이걸 종합해보면 아 몇 대째 모태신앙 집안에 몇 년 묵은 30년 묵은 뿌리구나 아니면 40년 묵었구나 하는 걸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놀래서 자빠져 기절할 정도야.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해줬냐는 거야. 그럼 목사님 왜 얘기를 해줘. 그냥 내가 아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 못한데 이렇게 뜨거운 이 자체가 약간 껄끄러운가 봐.
안모태가 왜 지가 주인 것 주인처럼 어? 우리 꼭 주눅들게 저렇게 안모태가 더 뜨겁고 지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가 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사랑하긴 싫어. 근데 그걸 또 지기는 싫어. 그러니까 안 뜨거운 걸 저한테 변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강사한테.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꼭 시비 걸듯이 그래.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자기 스스로 괜히 모태신앙이 뜨겁진 않대. 그러고 말해놓고도 좀 이상한가 봐. 뜨겁지 않다는 말에 강조점을 둔 게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 아니? 모태신앙은 뜨겁진 않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꾸준한 거 하나는 안모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꾸준히 교회를 안 빠져. 왜냐하면 운명이니까. 그럼 나와야 돼요. 믿음 없어도 나와야 돼요. 기분 나쁘다 나와야 되고 짜증을 부리던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안 빠져. 그리고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 그다음에 꾸준히 교회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 왜냐면 빠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교회 식당에서 술 순서 어떻게 해야 빨리 가서 고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밥을 많이 먹어요. 어? 꾸준하고 안 빠져. 꾸준히 안 변하고 얼마나 안 변하냐면 유치부 때 기도를 하던 그 기도 그 스타일이 장로님이 돼서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누라 권사님이 대표기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순서 대표기도 순서에 거기다 권사가 써준 그 기도문을 대독하느라고 보통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그 담화문 발표하고 국무총리 대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읽고 이러다가 옛날 얘기지 불이 톤만 꺼지는 바람에 외우지를 않아가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세속주의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교회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게 들어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왜 그러냐면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에 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달리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봐도 대강 상황 짐작이 되시죠? 남의 밭을 부쳐먹는 소작이니 제 밭이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고대시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같은 게 재산이야. 근데 이 재산을 이걸 그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거 그냥 위험하니까 이거 있으면 또 강도 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럽게 저 누구도 알지 못하게 밭에다 감추어 두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식에게 요 비밀스러운 요 얘기를 그 밭에 어디를 몇 미터 가서 어느 나무 밑에 그늘에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진 거기를 파보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잖아. 죽고 싶을 때 죽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좋겠어요. 근데 원치 않는 순간에 순식간에 갑자기 죽거나 언어가 상실이 되면 이걸 전할 길이 없이 그냥 죽는 수가 생겨. 그러면 주인 잃어버린 보화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소작인이 거기를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인데 보화를 발견했어. 순진하게 주인에게 가면 사실 주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뺏기는 거야. 일단은 밭은 주인 거니까 그냥 뭐 그냥 반지 하나 얻고는 마는 거지 뭐. 그런데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사람의 모든 관심, 우선순위 그리고 대가 지불 이 사람의 모든 전심은 다 내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어쨌든 요거 살 때까지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복음은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 복음의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면
누구도 이해를 못하지만 받은 사람은 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이걸 기꺼이 사는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걸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너 미쳤냐? 왜 그 험한 땅을 살려고 그래? 너 정신없다. 모두가 다 미쳤다고 해도 미쳤다고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또 왜 자꾸 그 쓸데없는 땅을 살려고 그래? 너 거기서 뭐 본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침 흘리고 난 꿈에 그래서 봤어. 이렇게 하고 미친 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이해 못하는 기쁨, 누구도 이해 못하는 소망,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의 열정을 사그러뜨리거나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리라. 모두가 다 함께 그냥 시작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진짜 생명 대신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 주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난 사람 누구도 누가 이해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누구도 못 막고 그 소망의 즐거움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깨닫지 밭에 그 밭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 밭인데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떡하니 갖고 있는데 그 밭주인은 뻥하니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소작인 시켜가지고 거기서 몇 푼 얻어먹는 이거 가지고 희죽이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밭주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실제 주인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복음에 왜 복음에 이 허락된 참된 축복을 못 누리고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그냥 막 내가 어떻게 다 예수 믿는데 의도 걸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이 그 표정 보고 사과를 하셔야 돼. 응? 미안하다. 너 나를 믿게 해서 네가 더 험해졌다. 너 얼굴 보니까 세상 짐을 지고 사는 인생에 예수 믿어주는 짐까지 더 끼었으니까 깔려 죽을 것 같은 거야 매년. 그러니까 변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센 설교는 듣고 부담은 잔뜩 생기고 그러니까 놀아도 마음대로 마음 놓고 못 놀고 담배를 한 대 필래도 씩 마음 놓고 못 피는 거예요. 너무 꼬질꼬질하게 화장실에서 냄새 나는데 그 음단 씻고 그냥 냄새 없애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어.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복음을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 복음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허락된 주님이 복음 안에서 허락해 주신 축복 주님의 이 축복을 좀 잠깐 그냥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 온 인류에게 모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이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주셨는데 주님이 정말 복음이 되실 수 있는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친히 길이 되시고 인생 평생에 길을 닦다가 죽은 사람이 석가모니 아닙니까? 인생 길을 닦다가 죽은 사람이 석가모니라고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로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 찾고 두드리고 구해도 어디 가서 이 길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스스로 돌을 닦아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스스로 개척해라. 무슨 말로 해도 그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바로 그토록 찾는 존재적으로 찾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이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큼,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아느냐. 알기만 하면 맡길 텐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믿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금과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믿기만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만 헬라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는 나다, 즉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언급된 에고 에이미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만 약 일곱 가지가 돼요. 일곱 가지. 빛이다, 생명이다,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고 생명의 본질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요한복음에 언급된 에고 에임의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한 그걸로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에 그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 영혼에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내 존재의 목마름을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생명으로 믿기만 하면 영혼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길이 되어주시고, 내 스스로 존재를 일으킬 수 없을 때 생명이 되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게 주님이 부활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성경의 선언이 전부 예수님이 실제로 실증적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다 누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질 못하고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라고 애만 쓰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내게 복음 되신 예수님을 누려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체험을 했다면 누구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예수의 행위를 건들 수가 없어요. 못 뺏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뺏어다 죽이고 그냥 투옥시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안 있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했기에 그들을 절대 낙담케 하거나 그들을 물러서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자, 그리고 주님 또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허락된 축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그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얼만큼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 중에 혹시 찾아 잡수신 게 몇 건이나 되시는지 궁금해요. 찾아 잡수시는 게. 보험 아무리 들어놓고요, 지금 보험을 보통 자동차 사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약관이 뭔지 그 깨알 같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보험 그 서류에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수 없는 조항을 그냥 쫙 늘어놨는데, 그것도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귀찮으니까 그냥 책임상 그냥 이렇게
보험만 들어놓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 보험 안에서 뭐가 있는지 요즘에는 개발전이 돼서 그러는데요. 초기에만 해도 보험 못 찾아먹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냥 보험금만 꼬박꼬박 내고 내가 그 보험 계약 속에 그 약속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사장님 오셨으면 용서하세요. 그럼 뭐 어떡해요. 그거 다 보험금을 다 찾아먹는 사람만 있으면 보험회사 거둘라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험 들어만 놓고 꼬박꼬박 내면서 뭐가 있는지 그냥 대강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 남는 돈 가지고 직원들 다 월급 주고 그리고 보험 저 사건도 처리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보험은 상대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이 성경의 약속이 놀라운 약속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바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거대한 세상, 흑암의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영도 세상을 이 악한 자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어둠의 이 세상을 이 세상적 세력을 이긴 자가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 간증이 되어야 될 텐데 몇 건을 그 약속을 찾아잡수시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오늘은 부담을 안 줄 줄 알았더니 웃고 시작했다가 점점 또 부담이 오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뭐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약속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그보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네가 쥐어짜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네 인생에 맺어야 될 모든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해 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항상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내 인생 두려움이 뭐예요? 전부 나의 열매잖아요.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 지금 이렇게 참 떨리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생활 끝까지 잘 가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내 자식 내가 얻게 됐는데 이 자식 미래에 정말 인생에 참된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을까? 사업 개업을 하는데 이 사업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교회 개척하는데 끝까지 교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자면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죽으라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빈털터리처럼 빈 광주리 멍하니 들고 있는 비참한 실패자 되면 어떡하지? 이게 초조해서 이게 순간순간 어느 순간도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이 초조한 순간에 매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생명으로 만나서 정말 믿음답게 산 믿음으로 생명의 눈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운명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긁어모아서 쥐어짜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냥 혼자 그냥 어떻게 차수성가하는 사람처럼 자린고비처럼 그냥 쉬지도 못하고 죽자고 내 인생을 쥐어짜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다 죽는 게 인생인데 세상에 아니 이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면 내 인생은 너의 인생에 정해진 열매? 걱정하지 마. 네가 맺을 인생의 열매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어. 이미 승리는 따놓은 거야. 내가 이제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나한테
구하기만 해.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걸 기억하고 너에게 준비한 모든 걸 때를 따라 거기 승리의 열매를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다 맺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원히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요. 어디에? 부인도 못하도록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요 이런 류의 이 성경 안에 있는 나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보장해 놓으시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이미 결제 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보장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자격이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나 죽어야 될 심판 주님이 받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복음의 공로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결제 끝났나니 내 것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 안에 허락된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남 말고 여러분 자신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감격한 이후에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도대체 몇 건의 이런 권리를 찾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여기다 가득 담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릴 때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배웠는데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진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내게 다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들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이거야말로 이건 세상 이런 대박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배구나, 보물이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게 모든 내 일생에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성경에 모든 약속된 것만 기억하고 찾을 수 있다면 이거 보증 서류인데 이걸 가지고 찾아먹을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다니겠어요? 항상 몸에 붙이고 다녀야죠. 항상 이거 갖고 다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못 넣는 명품백을 그거 돈 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사들고 돌아다니는 그 정신 사나운 집사님은 그 뭐하는 집사님이야 이거 진짜. 너무 보기 싫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야? 루즈야? 뭐냐고. 핸드폰이야?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정보와 약속과 안내와 지침이 여기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보증수표가 들어있는 성경을 늘 사랑하고 끼고 다니고 늘 갖고 다니고 무슨 방법을 다해서 성경을 항상 몸에 떨어질까 봐 늘 두려워하고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답이 슬프게 들려요? 아니 늘 항상 성경을 언제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 죄송한데 뭐 마지막에 뭐 이미지 나쁘게 뭐 손 들어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정신없는 세대가 오고 모두가 다 휘달리는 그때에 어떤 혼돈과 그리고 흑암이 덮어오는 세상 속에서도 거기서도 이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5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혼돈한 세상 흑막 흑암의 한복판에서 고고하게 섞이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선한 일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놀라운 보고 이 엄청난 능력 이 성경 이거 제껴놓고 뭐에 녹슬 팔 게 있냐 말이에요. 이걸 한 번도 그렇게 복음 성경을 주신 만큼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안에 허락된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사실 39절까지 저기 38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그 말은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유대인의 1년 명절을 총 종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그 모든 절기에 다 참여했던 열심히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 절기에 참석한 사람들이야말로 열심히 있고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모든 절기를 대부분 다 지킨 사람들이었고요. 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 심령이 컬컬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이 마시라는 말은 비유인데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우물을 야, 저 이 샘물을 갖다 마시면 해갈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실제로 그냥 구경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터져 나오리라. 쉽게 말하면 외부에 조금 은혜를 찔끔 받으면 잠깐 꼭 마른 땅같이 비가 오면 잠깐 고였다가 금방 해가 나면 말라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데 내게 안 돼. 그러니까 감동도 받고 은혜도 잠깐 받는데 찔끔 받고는 내 안에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그게 또 목마르고 목마르고 그래.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너희 행위로 하려고 했던 일은 늘 그렇지만 그러나 나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 안에서 존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참 복음의 축복은 복음 안에 허락된 축복은 외부에서 찔끔찔끔 길어다 먹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복음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39절 이는 예수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저주받은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에 빠졌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을 회복하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우리의 영을 처음 지으실 때 주님이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그런 영적 존재로 지었던 우리를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슨 일을 이뤄냈느냐 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죄에 사로잡혔던 영혼을, 사탄의 종이 됐던 영혼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이 복음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우리 안에 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예수를 이제 그 생명으로 누리고 살도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 내 생명 주체가 되셔서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늘 감동, 감화로,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보자면, 이 얘기를 종합하자면, 자,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가 되게 하신 축복이다. 복음 안에 허락된 축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만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전에는 육체와 죄의 정욕으로 감정과 그리고 그 정욕을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길 순종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순종하는 길은 우울하거나 숙명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생명의 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예수만 믿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다가 익히 우리가 부르는 오래된 찬송가 중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런 찬송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오래된 찬송 이게 너무 은혜스럽고 신앙의 고백이면서 곡조붙은 기도면서 네, 할렐루야 승리의 선포이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사는 길 진짜 우울하겠네.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느낌을 어디 한 구석 찾아올 수가 없어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인생 최고의 복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 허락된 이 엄청난 복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만 믿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여가는 그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다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 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 주님만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이 좁은 길은, 이 좁은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길은 조금도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 안에 십자가 이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의 고백이 말이죠. 이거 다 우리의 기도며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찾아 먹어야 할 선포해야 할 우리 특권이에요. 그리고 430장에 보니까 430장에 그 말씀하기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 아닌가. 아멘. 어린이 찬송가에도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아멘. 아멘. 찬송가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370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네. 야, 그거 그냥 무슨 상황에든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이 고백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걸음이 바로 주 예수 믿는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38장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부르는 찬송, 그리고 병중에서도 부르는 찬송, 두려움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도 부르는 찬송.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누구도 우울하게 하거나 우리를 그냥 주저앉히거나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는 복음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 얘기가 이쯤이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 된 초청이 복음으로의 초청이 모두 다 비중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로 믿으라고 하는 말인 거 아니? 나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거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정도,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 전부를 걸고 지금부터 영원한 운명을 통째로 걸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복음서의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주님은 거의 쫓아보내시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막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기적을 보고 막 새카맣게 구름같이 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구별하고 온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쫓아보내시듯 그들을 테스트하세요. 그 중심은 딱 하나예요. 너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어느 정도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야? 너 나 따라오면 노숙자 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너 내 제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장례난 치르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돈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좋은 선생님 그리고 조금 심심할 때 위로가 되는 선생님 뭐 재밌는 파트너 문제 해결사 이런 정도로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 넌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음을 근처도 와보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일은 그분만 믿고 운명을 걸 수 있겠나?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뭐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14장 33절에는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주님이 뭐 재산 좀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앵벌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어디 천지를 만드신 천지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천사를 만드시고 온 우주에 그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흩뿌려 놓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손끝에 도움받아서 이 경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이누리 없이 100% 그대로 믿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 일생 전부를 맡길 만한 분이냐 물을 때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내가 모르던 이전부터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내 모든 운명 전부를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 믿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도 개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분을 아는 만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믿고자 하는 내 마음의 감동, 느낌, 내 상태, 내 처지, 형편 오직 나에게 관심이 많지 내가 믿어야 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너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누리려면 그분을 그분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믿지 못할 걸 그냥 정신통일하면서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믿어야 될 걸 똑바로 두는 똑똑이 뜨고 알아보고 정말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과격한 요구를 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걸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그분을 믿으라는 대로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를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 뜰 때 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싶으면 내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기대하고 왔다가 뭐 실망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건 믿었다가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은 게 없다고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다니면서 자기 기대하는 바에 종교적 위안 내지는 자기 필요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기 중심에 흔한 말로 우상 성비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믿어달라고 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호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나의 모든 걸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시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전제는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 즉 우리를 모든 일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능력도 구원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원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만큼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이게 믿음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끼리 누군가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어느 분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의 믿음은 어느 만큼 생기냐면 첫인상, 외모, 그분이 뭐 하는 일 이런 거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를 알아가는 만큼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은 진짜 신실한 분이에요 한 번 말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이건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알아요. 그분은 알아요. 그분 그럴 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인격체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분을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을 믿어지는 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믿음을 막 만들어가지고 믿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그 어떤 분이셔서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믿는다고 뜨겁게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너 누구보다도 난 믿는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모른다고 난 몰라도 믿는 걸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걸 자기 확신 내지는 정신통일이라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정신통일이에요. 자기 확신이고요. 믿는 건 그 믿는 대상과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하고 내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결정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 죄 문제와 나의 존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게 없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로고스라고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하면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데 헬라 원문에 보면 그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초월적인 어떤 실체 인격인데 높은 그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건 우리를 초월하셔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본, 선의 근본 되시는 근원 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정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할 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또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의 선언은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속량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셨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외치고 말하고 증언한 겁니다. 이걸 빼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영원히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영원히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 더 멀게 분리되어졌던 저주받았던 우리를 그 불가능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만 보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과연 지금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이 고도화된 현대 문명의 사회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말 믿으시나요? 예, 제게 대답이 아니고 성경의 대답 좀 들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의 거듭난 것,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은 맡기고 시들어가고 세월은 맡겨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행, 문명,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변하고 사라지고 우리 당대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해답이 있는 것처럼 야단법석 떠들고 난리를 치지만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과학도 여러분 1950년대 과학이론이 지금 와서는 다 폐기된 게 대부분이랍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은 다 뭐 진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던 상식이 상식화된 과학 지식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건 10년 안에 수없는 것들이 다 폐기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면 발견해 갈수록 우리가 안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디자인하시고 결론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발견하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식보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문명 어떤 문명보다 주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노래하다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온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전한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365일 사시순환이 이루어지고 행성과 항성의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 안에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이 자연 법칙만 해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전한지,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찬미가 19편, 10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합니다. 그리고 10편 119편 105절, 119편 제일 긴 10편이면서 그 시편이 성경, 이 진리,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는 그 시편의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 그 중에 한 구절은 시편 119편 바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 멀리 추상적인 거거나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라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 성경을 그냥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그냥 대강 취급을 해서 그렇지 이 성경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내 삶의 모든 지침으로 삼고 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만 했더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수없이 체험하고 모든 해답을 얻었을 텐데 성경을 그냥 컬컬하고 답답할 때 위로용으로 한 번씩 거들떠보는 평생에 다른 잡다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보고 인간 개벌서, 심심함, 픽션, 소설 베레벨 잡다한 것은 그렇게도 많이 읽으면서 내 성경 일생에 내 운명을 여기 담아놓은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멀리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설명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정확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 안에 허락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고민이 생겨요. 내가 말씀을 그렇다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렇다고 알겠지만 내가 아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모를 때는 몰라서 못 지키고 못 살았고 알고도 늘 우리가 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다른 성경 구절 하나도 암송 못하면서 이 구절은 어쩌면 이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는지 그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뭐 이런 얘기 주님이 그럴 때 써먹으라고 주신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지 멋대로 갔다가 딱 꿰다 붙인단 말이야. 자, 내가 과연 이 놀라운 복음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가 또 멈칫거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육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친화적인 존재로 사니까 죄는 연습 안 해도 전부 죄에 관한 한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죄 짓는 걸 막 나는 죄가 안 지어져서 정말 문제예요. 나 죄 좀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걸 좀 어떻게 배울 수 없나요? 이렇게 고민한 사람 전 세계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죄야. 그렇죠? 죄를 연습해서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지려고 해도 저절로 죄를 지어지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과연 이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의 말씀은 또 전부 내 본성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해라 말하라 하는 걸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라 하는 말 중에 내가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나도 없어요. 다 하기 싫은 것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기가 막히게 아셔가지고 전부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양심이 괴로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읽으면 모르고 차라리 개길 때는 괜찮은데, 근데 알면서 이렇게 하면 계속 양심이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런 말 기분이 좋으세요? 용서 받는 거는 뭐 무한정 용서 받는 건 괜찮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날 보고 나한테 계속 해코지하고 속세기는 그런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분까지 제가 용서를 하니까, 그냥 한껏 잡아가지고 한 말이, 베드로가 7번이라도 제가 용서를 할까요? 이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7번이나? 이렇게 안 그러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용서를 해요 말아요 물을 군번이 아니야. 넌 평생 네가 용서가 필요한 놈이야. 네가 뭐 누구를 용서해주고 말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렇죠? 십계명 어느 한 구절도 내 본성에 맞는 말 없어요. 다 십계명 곰곰이 따지고 보면 전부 내 본성하고 달라요. 믿음 안 쓰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까지 다 알고 동의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나? 이것 때문에 감히 시도도 못 해보고 그리고 주저앉고 자꾸만 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한 거니? 너희 목마르지? 초막절 다 지키고 율법 다 알고 행위로 다 했는데 안 되지?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목마르지? 내 힘으로 하는데 거룩하게 살 수 없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즉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하겠다. 네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받아야 할 나의 모든 저주받은 나의 저주를 끝장을 내시고 우리의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 옛자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을 인해서 이제 너희는 이제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복음에 허락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참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 꿈과 같은 이 약속, 유대인이 모태신앙이 무슨 짓을 다 해도 신학을 연구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던 그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 같은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날 밤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 내가 구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다 이루고 너희의 저주받은 죄와 심판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이제 너희의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의 저주받은 옛 자아의 그 올무에서 너를 해방할 길을 마련하고 나면 옛부터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을 줘도 율법을 알고 망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다. 그 새 언약은 너희가 보고 듣고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저주받은 죄에 길들여진 옛 자아의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는 새 마음,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대로 누려가는 그러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니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예요. 모태신앙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은 훼파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기회를 주어도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본성적으로 인간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결론으로 역사의 결론이 돼서 증인되어 죽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이 말한 건 합쳐서 말하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너희로는 안 되지.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또 멀리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야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된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영혼이 영혼 속에 주님이 성령이 친히 내주하여 오셔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데 옆에 동행이 아니고 앞에 동행이 아니고 뒤에 동행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어. 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냥 동행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하나가 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며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던 그 일을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복음을 누리며 허락된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믿고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영혼의 자발적인 감동을 받아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순종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놀라운 얘기를 약속해 놓으시고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바로 이 약속을 하신 바로 그 다음에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걸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이제는 확실하게 역사 속에 분명한 증거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배우고 보고 심지어는 능력까지 체험한 제자들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리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따라갈 수 없는 그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뱉어서 죽었고 남은 제자들 다 비겁하게 마지막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저주 맹세 부인하고 비참한 실패를 하고 배신하고 끝나고 말았죠. 부활하신 주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셔도 의기소침해서 나는 틀렸어 난 안 돼
이러고 주저앉았던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 그래 너희는 안 돼. 그러나 성경 전체의 약속,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로 이 복음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 꿈 같은 약속을 드디어 오순절날, 드디어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며 기다리는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때 알고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소망하면서도 살 수 없었던 무능했던 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듣고 보고 알았던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가 내 영혼 안에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성령이 날마다 깨우쳐 믿게 하셔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들과 어마어마한 위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다시 부활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똑같이 네 스승처럼 죽여버리고 만다 이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바로 50일 전과 50일 후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고 난 다음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으로 여전히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였는데 그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대답할 가치가 없다. 네가 생각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역사 속에 드디어 실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그 모든 역사적 출애굽과 기적을 다 보고 누리면서도 그 죄의 무서운 저주 아래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는 살아날 수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실패 끝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너희로는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뤄놓은 이 복음의 사실을 나 죽고 예수가 살게 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을 내 영혼이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걸 아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실인 진리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내 주인이여 살아가시게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고 하신 약속은 그대로 실효가 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금도 오히려 2000년 못지않게 지금도 끔찍한 핍박과 시련과 도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흑암의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이 유약한 육신에 있는 우리를 혼돈시키고 겁을 주고 세속의 거대한 문화의 물결로 우리를 죄악의 쓰나미가 우리를 밀어가려고 하는 이때 허약하기 짝이 없는 죄 친화적 존재인 우리가 연습 안 해도 죄가 저질러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내 본성을 거스려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성경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고 전부를 걸 수밖에 없는 복음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저는 앞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죄인 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죄로 오염되어서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이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쥐어 짜도 죄인에게서 나올 건 죄밖에 없고 아무리 눈물 겪게 내가 갈고 닦고 몸부림쳐도 절대 말씀 흉내는 내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절망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사는 길밖에는 없다는 성경의 결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죽고 다시 사는 이거 나한테 적용해버리면 난 죽으면 끝나니까 심판 지옥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뚜껑을 밟고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이길 어떤 대안도 없고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룩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변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말장난이고 우리의 인생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시한부로 지금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독방 안에서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살펴보면 희망이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 끔찍한 운명을 그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게 다 있냐 이렇게 살다가 끔찍한 죄의 운명으로 죄의 싹신 사망을 받고 멸망한 인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로서는 해답 안 되는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오늘 예배 내내 감동이 되었습니다. 끝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 설명 불가한 하나님의 그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그 은혜를 덮어버리려고 해도 그걸 덮을 수가 없는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자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가 끝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진리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영혼을 책망하시면 그냥 듣는 얘기인데 요한 웨슬레처럼 목사요 선교사였던 그에게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이 진리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강타하시던 날을 우리는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듣고 알고 그렇게 체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가 되지 않던 그 마지막 꼭지가 바로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그 알고 들었던 진리가 우리의 영혼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 죽었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셔서 내 영혼이 그 진리 앞에 아멘 하고 요한 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흔한 말로 우리의 양심이 복음의 진리 앞에 그냥 돌돌 떨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엎어져 자복할 때 주 성령이 값없이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그냥 전부로 매달려서 나 죽고 예수 산 이 복음으로 그게 내 실제가 되도록 내 영혼을 감동하여 믿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거듭난 중생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이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십자가의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병든 자아의 정욕을 따라 그냥 그대로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던 우리 이제 병든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전에는 없었던 소원 은혜 받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진리를 더 알고 싶고 전에는 없었던 영의 소원을 성령님이 내 안에 두셔서 남이 모르는 그 사랑하는 그 고백을 내 안에 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내 영혼 안에서 숨겨졌고 잊혔던 내 고백을 되살려내게 하셔서 영을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완성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날마다 내 영혼 안에 되새기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내 영을 감동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내 육적 욕구와 영적 요구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즐거이 결정할 때 오직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긴
주님을 전부로 믿는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발견한 내 새로운 삶, 하늘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삶,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예수 동행하게 된 이 삶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따라 땅끝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마지막에 내가 곧 올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다해서 고백할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갈게. 예 주님, 주님만 오시면 돼요. 이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건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고백입니다. 지독하게 외로울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 물러나고 싶을 때, 나는 더 버틸 수가 없다고 무릎이 털썩 꺾일 때, 그때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갈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성령님이 내 영혼과 함께 있어. 그리고 그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 따라 내 말 기억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내가 곧 갈게. 내가 너보다 너를 향한 너를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내가 더 불타고 있어. 다만 하나, 이 땅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기다리며 오늘 주님 그날을 그렇게도 애가 다른 신부를 보고 싶은 신랑의 마음으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결론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 앞에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나의 전부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자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부로 믿고 따를 만한 분인 줄 이제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삶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오직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즐겁게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두 손을 높여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골짜기가 깊고 그리고 밤이 어두워도요 주님이 더욱 반갑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이 되도록 내 모든 다른 기대를 다 제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면 되고 주님이 위로하시면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 이게 오늘 하루를 살고 영혼을 사는 나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 되신 주님만 전부로 목숨 걸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서 내 삶이 아니오 당신의 삶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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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안수기도는 없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물고 또 십자가 복음 아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강단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복음 아래 무릎 꿇으시고 주님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생명되시고 부활되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늘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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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되시고 부활되시는 예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시오 진리시오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역사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 세상 가운데 갈 길을 멀리 모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 오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오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함께 무릎 꿇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화태감 주의 부와 같이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팔아도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도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주님 그것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그것이면 나는 기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소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진리로 내 안에 붙잡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순종하고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러면 주님의 내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역사가 오늘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인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경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낳은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의지를 의심하거나 아버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죄에 물든 자구나 죄 자체구나 내가 고치